안녕하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김상우 목사입니다. 청년들이 한 번씩 저에게 이 사람과 계속 만나도 될까요? 이 사람이 결혼 배우자로 맞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이 같아야 만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딱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필이 통해야 됩니다. 꽂혀야 되는 거죠. 멋지고 외모 중심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단 결혼을 생각한다면 만남을 가진 이후에 비전을 점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호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분위기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성에 대한 호감 리스트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아직 당신은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 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딱 봤을 때 비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동했던 것이죠. 저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황에 아담의 표정, 아담의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호감, 필, 꽂혀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대상자인지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아니 앞으로 나와 만날 배우자와 함께 이룰 가정에 대한 기도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가정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지 호감 리스트와는 좀 다르게 버킷 리스트와 같이 적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데이트를 하다가 대화 중에 같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작성되어지고 통일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데이트 중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직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고 싶은 가정의 모습을 그냥 생각만으로 나도 그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형제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잠을 잘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준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말? 정말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과 그림 있는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도 그 컴퓨터가 생각나고, 그리고 일부러 거기 매장에 가서 쓱 손으로 만져봐요.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닐까? 아닌 거예요. 좋아하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 목록 리스트를 리트머스 종이로 사용해 보세요. 만약 세 가지를 적어본다고 한다면 한 가지, 두 가지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두 가지 맞는 사람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나 두 가지는 다 맞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만 맞고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 그 두 가지는 수정 가능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과 만남을 계속 가져보는 것도 권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 아, 그것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남을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나이에 밀린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단,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거나 또 휴대폰의 조작법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도 만남에 대해서도 배움을 하고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고 가꿔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전 이전에 필이 먼저입니다. 호감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이루고 싶은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 보십시오.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죠? 데이트를 하는 중에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오픈하지 마시고 리트머스 종이로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맞춰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 이 사람과 꿈꾸고 이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안녕.